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키수술 환자분들, 뭐, 수술 예정이신 분들도 그렇고, 수술 중이신 분들도 그렇고, 연장 중이신 분들, 궁금해 하시는 점들 중에, 이제 내 몸에 들어있는 그 임플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마지막 최종 수술 전까지 이 내고정은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무게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주로 많이 사용하는 내고정들 쭉 나열, 이렇게 무게 순서대로 좀 나열해 봤고요. 그래서 이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이 저울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해드리면 이제, 아,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놔봤는데, 프리사이즈 애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자석 때문에 자꾸 눌러붙어가지고 일렬로 좀 나란히 배열하려니까 되게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요거 제일 가벼운 게 TBI에 사용, 그 종아리, 그 오다리 교정 수술 때 사용하는 내고정인데, 이게 신테스 토모픽스라는 걸 저는 사용하고, 이거는 이제 국산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신테스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내고정 장치입니다. 이게 가장 튼튼하고 빨리 체중부하를 해줄 수 있게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 분당 차병원에서부터 나와서부터 10년 넘게 이 기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데 한번 측정해 보면 이게 지금 저거를 지금 켰더니 이제 0이 됐네요. 이게 29g 나옵니다. 29g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 내고정, 종아리 내구종인데, 이게 아마 8mm가 안 되는 두께인 것 같고, 아마 7mm의 가장 작은 사이즈, 이제 여성 환자분들 사용할 때 사용했던 내구종인 것 같고요. 245 정도 되는 길이 같아요. 뭐 무게를 재보면 47g 나옵니다. 47g 나오고, 이거는 이제 10, 종아리용 그 프리사이즈 내고정이고, 이것도 제일 작은 사이즈 8.5에 뭐 245로 보이고요. 실제로 뭐 측정해봤더니 59g. 그래서 뭐 우리 아까 47이었으니까 큰 차이는 안 보이고, 이거는 이제 종아리용인데 약간 두꺼운 사이즈인 것 같고, 이게 아마 8에 뭐300좀 넘는 사이즈인 것 같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즈인데, 요새는 이제 사이즈를 10짜리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여자 환자 중에 이제 골수내각이 좀 좁으면 보통 8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69g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종아리용인 것 같은데, 아, 종아리용이 아니다, 이거는 허벅지용이고, 두께는 이제 10짜리고 길이가 아마 320 정도 되는 것 같고, 무게가 71g 정도 나오겠네요. 71g 나오고, 이거는 길이가 조금 길어서 아마 340 정도 되는, 10에 두께 10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73g 나오네요. 차이가 나는 건가? 아까 71g이었으니까 이게 320짜리가 71g, 약간 차이가 이제 나는 것 같아요.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건 74g, 3g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들이 이렇게 셋이 자석 때문에 이게
셋이 자꾸 붙어가지고요. 좀 일렬로 좀 나란히 좀 이쁘게 세우고 싶은데 되게 또 붙었어요.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이게 일자형으로 돼 있는 이제 그 허벅지용 프리사이즈인데 이게 10.7에 245로 보이고 무게가 79g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붙었어요. 아, 되게 좌석 힘이 굉장하네. 붙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또 튀어나와야지. 근데도 그냥 이거는 이제 그 허벅지용인데 이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약간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이 바깥에서 들어가는 걸더 좋아하는데 수술하기도 편하고 제거하기도 편해서 이걸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10.7에 240, 245가 아니고 275 같아요. 네, 275. 275 같고 무게가 84g 나오고 있습니다. 84g 나오고 이거는 10.7에 275.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는 프리사이즈 색깔이 이렇게 86g. 맞네. 86. 아까 이것도 86이었죠? 똑같은 거두개준 거였구나. 아닌데? 이거는 275는 맞는데? 보자. 270. 이게 12.7인가 보다. 10.7이 맞는데? 얘도 10.7. 근데 왜두 개가 무게가 다르지? 이게 버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버전하고 최근 버전하고 무게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그램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피머에서, 아니, 허벅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내구동 장치. 굉장히 튼튼하고 이게 10짜리거든요? 10짜리인데 72g 나오고. 이거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10에 한 340, 이 정도 많이 사용해서 제가 보면은 93g 나오고 있습니다. 무게 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 102g이다. 102g 나오고 있고요. 이 되게 무거운데 이거 보면 스트라이드 허벅지용이었고 이거는 10에 265를 사용했던 건데 스트라이드가 좀 무거워요. 10, 117g 나왔어요. 117g 나왔고 허벅지용.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허벅지용이고 종아리용은 이 바가 좀 짧고요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571g이에요. 내구동 장치가 무게가 보통 이렇게 된다 아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티비아 종아리용 프레임인데 저는 카본 프레임을 좋아하는데 카본 프레임이 이제 무게가 좀 많은 환자들이나 연장 힘이 좀 많이 필요하면 여기 와이어가 이제 프레임을 자꾸 깨먹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해외라고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참고해야 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카본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665g이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665g인데
이게 400g짜리인데 이거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아리용인데, 이거는 종아리용 외고정 장치인데, 측정해 보면 1kg가 넘습니다. 1kg 넘으면 이게 미제 측정량 저울이라 그냥 1kg가 좀 넘는구나로 생각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양쪽에 들어 스크류 무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한쪽 다리에 이 정도 무게 내구종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외구종 장치 무게는 그 정도 되는구나. 카본 프레임으로 하고 싶으면 카본 프레임은 그 정도 되는구나. 저는 카본 프레임을 좋아하는데, 이제 체격이 좀 크고 남자 환자들한테는 사용을 좀 피하고 있고요. 연장 길이가 좀 짧거나 아니면 이제 몸무게 가벼운 여자 환자들 경우에는 이제 카본 프레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봤고, 여러분들에게 또 궁금하신 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프리사이즈 끼리 붙은 거 보이시죠? 굉장히 강하네요, 자석 힘이.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석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리사이즈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게 많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장치나 이런 거는 좀 멀리 둬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정재원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